저는 포토스캔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강연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여기 강연에 대해서 악몽을 꾸고 왔어요. 악몽을 꿨는데 이 넓은 강의실에 일곱 분만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제 친구 8명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8명보다 많은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 블리자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가 이제 포토스캔으로 만든 그 아트 에스신데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 과정을 다 보여드리기 전에 왜 공부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월드 워크래프트 팀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란 것은 이제 약간 귀엽고 약간 동화풍의 아트 에셋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개발 2년 차가 됐을 무렵,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제가 이제 게임을 너무나 좋아해서 다른 유행하는 게임들을 전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이런 그래픽을 막 보다가 다시 이 그래픽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려니까 약간 예, 좀 뭔가 아, 내가 시대에 뒤쳐져 있는 건 아닌가. 아, 10년 뒤 난 게임 업계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10년 뒤에도 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그래픽 기술로는 뭐 약간 현 세대의 그래픽을 따라잡기에는 좀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시작해요. 아, 그러면 나 이런 그래픽 만들고 싶으니까 사진을 한 장 갖다 놓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래는 대장간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대장간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거 다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쉬고 싶은데 내가 퇴근해가지고 이거 만들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중단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진을 모방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봤던 GDC 강연 중 하나가 이 스타워즈 배틀프론트라는 게임을 만드는 그 과정이었어요. 이게 포토스캔이라는 툴을 쓰는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토스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약간 그 비유를 들게요. 비유를 듣는데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제가 고등학생일 때 이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 한 고등학생이 서울대에 갔습니다. 아, 그분들이 되게 저 서울대에 보내고 싶었나 봐요. 결과적으로 못 갔는데 예, 근데 이 과정이 좀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과정을 딱 설명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예습 복습하고 있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아까 보여드렸던 배틀프론트 그 강연도 마찬가지로 배경 아티스트가 실사 배경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대충 우리는 포토그래메트리라는 툴을 썼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왜 과정을 안 알려줘? 나는 과정을 알고 싶은데 과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 포토그래메트리라는 걸 공부하고 나니까 알게 된 게 사진을 찍으면 그게 3D로 변환되는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말씀드리면 되게 그렇구나. 근데 그걸로 뭘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포토스캔은 이 툴 중 하나예요. 여러 가지 포토그래메트리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툴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툴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포토스캔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포토스캔에 대해서. 포토그래메트리는 그 기술 이름이고요. 포토스캔은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3D 모델링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최종 에셋입니다. 3D 모델링과 텍스처를 전부 뽑아내는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이 나무 뿌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3D 모델링이 다 됐죠. 지금 밑에 보면은 이 나무 열매들이 되게 많죠. 이게 약간 뭉그러져 보이는데 제가 원한 거는 이 나무 뿌리의 디테일과 나무 껍질의 그 디테일이었기 때문에 전 이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에셋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래서 텍스처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했는데 8192장 그리고 15곳을 돌아다니면서 2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리고 이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이 가이드를 주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도 있지만 2년 전에 저한테 주고 싶어요.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막 그 한 번은 그 산악지대에 가가지고 사진 그 돌을 막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토스캔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연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일 동안 연산을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컴퓨터도 못 끄고 어디 가기도 좀 애매하고 주말 내내 그거 기다리냐고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잘못 찍어가지고 에셋을 한 몇십 개 날렸어요. 잘못 찍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 스타워즈 배틀필드 배틀프론트죠. 그 강연한 사람을 메일도 보내기도 했는데 답장을 안 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알려주기 싫은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혹시 포토스캔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굉장히 많군요. 다행입니다. 1번 슬라이드를 빼고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진 촬영 보정, 연산, 디라이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토스캔이란 무엇인가? 러시아에서 개발한 포토그레메트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진을 한 번만 찍으면 바로 3D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각도로 촘촘하게 찍어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포토스캔이 연산을 해서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포토스캔을 넣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로 지금 12개의 각도로 찍어서 사진 촬영했고요.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포토스캔이 여기 있는 그 색 정보들 중에 중첩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 다 계산해서 3D상으로 이 사진이 어느 방향으로 찍혔는지 이렇게 재구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산을 계속 돌리면 표면 구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고품질의 텍스처와 고품질의 폴리곤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바위 하나가 1500만 폴리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대로 게임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걸 다 베이크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안 다루고 이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저는 퀄리티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추가했는데요. 하나는 사진 촬영한 다음에 보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표면 구현을 한 다음에 디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강연은 이걸 이 전체 과정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필요해요. 카메라와 컴퓨터 그리고 두 가지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그 삼각대는 아시겠죠? 그죠? 삼각대는 아시는데 이 칼라체코 패스포드가 대체 뭐냐? 이렇게 생긴 수채화 팔레트처럼 생긴 색 보정 도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가볍고 예,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잃어버리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포토스캔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아이콘을 보고 나 이거 프로그램 뭔지 안다. 어떻게 아시지? 네. 라이트룸입니다. 보통 그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스캔을 하기 전에 전혀 몰랐던 툴인데 사진 편집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포토스캔이란 무엇인가 준비물 말씀드렸고요.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사진 촬영과 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왜 중요할까? 이거는 그 사진과 건물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비슷한데 건물 건축되는 거. 그 철골은 건축 시공 작업의 뼈대죠.
그런 것처럼 사진도 포토스캔 작업의 뼈대입니다. 사진 없이는 포토스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촬영할지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사진 촬영과 좀 다른 방법으로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방을 돌면서 이렇게 찍는 거죠. 지금 이 빨간색 화살표들이 카메라의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 다양한 높이에서 촬영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러고 바로 했는데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체가 복잡하면 필요한 사진 수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돌에는 20장의 사진만 있으면 3D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방울 몇 장이 필요할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450장이 필요합니다. 더 큰 솔방울은 1000장까지도 필요한 경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물체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돌멩이 아주 좋아요. 돌멩이 아주 좋고 솔방울 하지 마세요. 예. 큰일 납니다. 3일 동안 컴퓨터가 켜지는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진 촬영할 때 고려할 게 4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라이팅? 예,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모델입니다. 어떤 물체를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찍으셔야 돼요. 어떤 물체를 찍어야 되느냐? 안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토스캔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진을 보고 3D 공간을 구상하는 애이기 때문에 얘가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물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크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개미를 스캔한다거나 불개미 요만한 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손가락보다는 크고 제 키보다는 작은 물체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각상, 돌멩이, 나무토막. 나무토막이 그 큰 나무 말고 이렇게 나무 둥이 있죠. 잘려있는 거. 그런 거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촬영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직사광선이 없는 날. 이게 일반적인 사진 촬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있으면은 그 나중에 텍스처를 뽑았을 때 빛이 이미 들어간 상태의 텍스처가 나오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쓰기가 애매해져요. 그래서 흐린 날이 제일 좋고요. 맑은 날이라면은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항상 일주일 내내 맑은데 예, 그럴 때는 해가 지는 직후나 해가 뜨기 직전 예, 혹은 그리고 제일 찍으시면 안 되는 날이 눈 비 오는 날입니다. 이 눈이랑 비가 오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해지냐면 모든 물체가 반짝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짝거리는 게 그 포토스캔이 막 연습하려는데 하이라이트가 계속 변하잖아요.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눈 비 오는 날은 피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찍어야 되는 것인가? 예, 사방이 트인 야외에서 찍어야겠죠. 저기 뭐, 이 막 벽 쪽에 놓여져 있는 화분을 찍으려고 하시면은 그 벽을 허무시고 찍으시던가 하셨는데 그건 좀 그렇고, 예, 야외에서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 찍으시려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은 되게 좋은 세팅을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는 항상 어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찍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저도 많이 겪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물체를 놓고 저 혼자 공원이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찍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하지? 뭐 이렇게 쳐다봐요. 이상하잖아요. 돌멩이 보고 막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민망하기도 하니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장소. 아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는 이제 사람 발이 찍히거나 사람 몸이 찍히면은 이 포토스캔이 전 사진이랑 얘랑 다른 애인 줄 알고 다시 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멩이 하나를 찍었는데 사람이 찍혀서 돌멩이가 두 개 되는 경우도 봤어요. 돌멩이가 두 개가 돼 환영분신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네, 그 돌멩이가 반으로 나눠져 있죠.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장소로 해야 되고 첫 순으로 배부를 수 없죠. 딱 찍었는데 흔들렸거나 아니면 조명이 나빠서 잘못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있는 장소에서 찍으셔야지 네, 나중에 또 더
퀄리티를 높여서 찍는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자주 갈 수 있는 장소로 하셔야 합니다.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공원과 유적지가 정말 좋겠죠. 아, 놀이공원 이런 데서 절대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어떻게 찍을 것인가? 예, 이거는 좀 카메라 그 촬영을 좀 공부하셔야지 되는 부분인데 선명하게 찍어야 됩니다. 무조건 선명하게. 흐리면은 이 포토스캔 프로그램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높은 조리개값, 낮은 ISO, 적당히 밝게라는 말은 너무 어두우면은 그게 공통된 점으로 이제 3D를 구성하기 때문에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서 까맣게 나오거나 하얗게 나오면은 얘는 그게 평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밝은 곳에 그 밝기를 잘 조절하셔서 찍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이제 셔터 스피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조리개 값을 바꾸는 식으로 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로그81이라고 이거는 그 무손실 압축 그 확장자예요. 그래서 사진 나중에 보정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로그 파일로 저장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조 도구가 또 있습니다. 선명하게 해주는 보조 도구.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대죠. 제가 이렇게 손을 많이 떠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사진 찍고 나서 너무 많이 떨어서 그 천장은 500장은 버리고 500장만 썼습니다. 너무 흔들려가지고. 근데 삼각대를 쓰시면 그런 손떨림에 대한 방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를 꼭 쓰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시를 아까 모델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개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게 좋은 모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모델인 것 같다 이러면 손을 드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디서 본 분이죠, 그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 볼 때마다 뵙는 분인데 예. 이 사람이죠, 사람 소재인데 이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제 아내가 슬퍼하겠군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나쁜 소재입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계속 움직여요.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그리고 계속 막 돌아다니고 그죠?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석고를 떠서 스캔한다든가 아니면은 카메라를 뭐 한 50대 100대 쫙 사방에 세팅한 다음에 한순간에 딱 사진을 한꺼번에 찍어버리면 예, 포토스캔 할 수 있는 작업물이 되겠죠. 그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죠. 예, 맨질맨질한 갑옷입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예, 손은 아예 계속 안 드시는데 네, 맨질맨질한 갑옷 같은 경우에는 예, 반짝거려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시는 혜태석상입니다. 이거 찍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이분들 포토스캔 이미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표면도 무광이죠. 거의 무광에 가깝게 네. 하이라이트 없고 되게 좋죠. 그 다음 소재 풀무더기입니다. 이거 찍고 싶다 계신가요? 아, 이렇게 예. 예시를 잘못 가져왔나? 이걸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 좋은 소재입니다. 두께가 너무 얇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절대 찍으지 마세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소재를 찍고 여러 장소에서 찍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있냐 하면은 네, 제가 제 모델 중 하나를 가져왔어요. 네, 제 딸 아이의 발도장에 찍힌 지점토입니다. 이거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예, 약간 회색 톤의 밝은 갈색?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진에서는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죠? 분홍색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찍어봤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여긴 파랗게 보이네? 여기 노랗게 보이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장소를 바꾸거나 아니면 시간을 바꾸면 막 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서 찍은 에셋이랑 저기서 찍은 에셋이랑 합쳐보면 색깔이 다른 거죠. 그죠? 같은 에셋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접 봤을 때 세상이 이랬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생각도 들고 색이 왜 변할까요? 그것은 바로 빛 때문입니다. 날씨가 흐리냐 맑으냐 혹은 뭐 눈이 오냐 비가 오냐 뭐 그리고 낮이냐 밤이냐 저녁 노을이냐 혹은 산에서 찍었느냐 바닷가에서 찍었느냐에 따라서 주변 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진 속 물체의 색도 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통일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게 사진 보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샵발로 네. 아까 보여드렸던 컬러체크 패스포트의 모습이죠. 그거랑 라이트룸 쓰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툴만 있으면 사진 보정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진이든. 근데 이거는 이제 기준이고 얘는 기준을 토대로 색상 프로필 만들고 색지구 보정하는 프로그램인데 중요한 게 이 장소를 바꾸거나 시간을 바꾸거나 할 때 항상 이 컬러체크 패스포트를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몇 초마다 찍으세요 이런 건 아니고 1시간 간격이나 아니면 30분 단위로 계속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사진 장소에 따라서 보면 색깔이 계속 바뀌죠. 얘도 얘는 좀 파랗고 얘는 좀 빨갛고 그죠? 이거를 이제 사진 보정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룸을 켜시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임포트를 누르셔야 됩니다. 임포트를 눌러서 사진을 불러오셔야 돼요. 라이브러리에. 네. 그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너 사진 어디에 저장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체크되어 있는 파일들이 이제 라이브러리 데려올 애들이고 체크 안 되면은 안 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불러올 사진만.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라이브러리로 본격적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왔죠. 그러면 얘가 막 늙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썸네일 방식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컬러체크 패스포트를 계속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색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혀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 오른쪽 아래 이 컬러체크 패스포트를 사면은 동봉돼 있는 CD가 있어요. 그거를 설치하시면은 라이트룸에 이 플러그인이 생깁니다. 컬러체커 패스포트라고 적혀 있는 건데, 네. 해상도가 조금 낮네요. 어쨌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름을 할 거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파일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은 왼쪽 위에 상단에서 이제 얘가 읽어봐요. 이 프로그램이 알고 있는 색상 정보와 제가 찍은 사진을 이제 색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아내요. 그 다음에 다 완료되면은 이거 쓰려면은 라이트룸을 껐다 켜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라이트룸을 끄시면 됩니다. X를 딱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킨 다음에 이제 보정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라이브러리 모드인데 오른쪽 위에 디벨롭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고정을 자세하게 해주는 모드예요. 그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대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비교군을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보정 전과 보정 후가 나오죠. 지금은 보정 하나도 안 했으니까 똑같죠. 내려가지고 여기 프로파일이 있는데 처음엔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아까 이름 저장했던 거 있죠? 테스트 2384. 그거 누르면은 색깔이 변합니다. 별로 안 변한 것 같죠? 근데 이 파란색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 컴퓨터로 보이는데. 네. 파란색을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이 좀 더 차이가 보여요. 아, 네.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대 회색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정하면은 큰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절대 회색은 이 컬러 체커 패스포트의 상단이나 중간에 있는 회색 줄이에요. 이걸 누르시면 짠, 이건 보이시죠?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색이 빛에 있는 색을 빼준 거예요. 색감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히스토그램이 왼쪽에 이렇게 썰려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너무 사진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익스포저 노출도를 올려서 그 히스토그램을 좀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분산되죠.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밝아서 평면으로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닫고 라이브러리 다시 가서 보시면 색깔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지금 하단 덤네일에 있는 애들은 그 이거랑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찍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만 사실 얘는 포토스캔에 들어갈 애가 아니고 얘네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다른 사진에 적용하고 이제 포토스캔이 읽을 수 있도록 TIF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레프트 클릭을 해서 다중 선택을 하시고 좌클릭. 예,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 싱크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은 어떤 세팅을 싱크할 건지 물어봅니다. 일단 체크 얼로 하고 싱크로나이즈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변했죠? 그러니까 포토샵과 라이트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포토샵은 이거 하나 수정하면 다른 사진을 가져왔을 때 또 수정하기가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라이트룸은 그 세팅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라이트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TIF로 저장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 체커 패스포드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나머지 애들 엑스포트 눌러서 엑스포트 네. 누르시면 이제 경로랑 어떤 확장자로 저장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TIF 돼 있죠? 그 다음에 컴프레션, 이거 압축인데 이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리지널 사이즈로 쓰셔야 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징은 건드리지 마시고 엑스포트를 누르시면 TIF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보정하기 전과 하기 한 후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 바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란기가 살짝 빠졌습니다. 이 보도 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담은 사진은 색상은 완전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소나무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사진 찍으면 되게 파랗게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렇고 보정까지 말씀드렸고 사진 촬영도 말씀드렸고 포토스캔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진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정렬을 하면은 이렇게 물체의 외곽을 대강 보여주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깁니다. 이게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고밀도 클라우드 생성을 하면은 이 점들이 훨씬 촘촘하게 찍혀서 3D인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로 쓰긴 좀 그렇고요. 왜냐면 이건 점밖에 없거든요. 열어보면은. 이거를 품은 구현을 하시면 3D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얘랑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짠. 그러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점들 거리가 굉장히 먼데 고밀도 클라우드는 되게 촘촘해요. 그리고 표면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점과 점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연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이거 시연 다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라이트룸과 마찬가지로 그 워크플로우에 가시면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맨 위에 있는 Add Photo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진을 불러올 건지 이제 컴퓨터가 물어봐요. 아까 TIF가 저장된 경로를 찾아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오픈을 누르시면 쫙 불러옵니다. 목록을 작성했고 포인트 클라우드 사진 정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에 가셔서 온라인 포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누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쉬운 툴이에요. 지브러시나 맥스에 비하면 정말 쉬운 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사진을 정렬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빨리 할래? 느리게 할래?를 물어보는 겁니다. 느리게 하면 굉장히 정확하겠죠? 빨리 하면 굉장히 허술하게 점을 찍어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이나 하이를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그 커스텀으로 또 몇 점을 몇 개 찍을 건지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고급 탭으로 가시면 4천 개에서 4만 개를 쓸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엄청 좋으시다. 어? 잠깐만요. 왜 나갔지? 사고입니다. 이럴 리 없어. 네. 컴퓨터가 정말 좋으시다. 이러면 무한의 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 포토스캔의 무한의 수는 빵입니다. 빵빵 하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점을 찾아서 이 툴이 잡아줍니다. 윤곽을. 근데 그거 그 윤곽 자세하게 잡아봤자 어차피 그 고밀도 클라우드 만들 거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네.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자꾸 뒤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까 보여드렸고 OK를 누르시면 이제 진행됩니다. 지금 엄청 빨라 보이죠? 진행이 따다다다다다. 사실 이게 200배속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2시간 동안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이 프로그레스바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배속으로 빨리빨리 해버렸습니다. 네. 테스트하실 때는 로우 세팅이나 뭐 미디움 세팅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진짜 게임 에셋을 만들 거다 이러면은 진짜 퀄리티 좋은 에셋을 만들 거면은 하이나 울트라 하이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윤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파란 네모들이 어디서 찍었는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찍었었어. 라고. 그다음에 이 사진이 좀 끄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이게 껐다 켜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껐다 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는 만들어졌고요. 이걸 고밀도 클라우드로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 가셔서 네, 댄스 클라우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요. 퀄리티. 네, 아까 마찬가지로 로우, 미디움, 하이 있죠. 이게 직접적으로 3D 구현에 연관을 주는 애기 때문에 하이나 미디움 이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200배속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엄청 빨리 하고 있죠. 근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차이가 없는데 그 이유는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뷰를 보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 네모 4개가 있는데 그 고밀도 클라우드를 보시려면 네모가 9개 있는 색깔이 있는 그 색깔이 있는 아이콘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둘러봐야 돼요. 항상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어느 부분이 잘 됐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표면 구현을 보여드릴 겁니다. 막 한 장가지로 워크플로우 가셔서 네, 이제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빌드 메시 가서 이제 몇 개의 폴리곤으로 만들 거니 물어봅니다. 로우, 미디엄, 하이. 뭐 로우 폴리곤을 그냥 만드실 의도라면 로우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의 폴리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말은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이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산이 느리게 된다는 걸 참조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기 전에 집에 컴퓨터에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회사 갔다가 와서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모델링이 됐죠.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밀도 클라우드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상단에 이 삼각 뿔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이제 모델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디테일이 완전 많은 바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 만드셔야죠. 텍스처. 자, 그만 돌리고 텍스처를 가라. 아, 네. 갑니다. 이 워크플로우에 마찬가지로 빌드 텍스처를 누르시면은 텍스처를 만듭니다. 해상도 몇으로 할 거니? 그리고 텍스처를 몇 개 쓸 건지 물어보는데 이제 베이크 할 용도라면 하나만 쓰시면 좋고, 그리고 텍스처 사이즈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고밀도의 텍스처가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00픽셀, 좀 크면은 8000픽셀도 해봅니다. 그러면 또 200배속으로 해서 차이가 또 없어요. 여기 화면 상단에 있는 또 그 삼각뿔인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나무 그려져 있는 거. 그걸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텍스처 해상도가 높은 그 작업이 완성됩니다. 네, 포토스캔 연산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브러시에서 돌려봤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그대로 게임 하이폴리곤용 SS로 쓰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퀄리티를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디라이팅입니다. 아까 연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디라이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라이팅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디라이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까 그 연산한 SS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보면은 왼쪽이 더 완성도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있어 보이고, 그죠? 오른쪽은 뭔가 평평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이 이유가 간접광이 텍스처에 구워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간접광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평평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왜 그 이 왜 근데 왜 디라이팅이 필요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게임용 라이팅을 비춰보면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보시면 네, 잠깐 멈출게요. 라이팅을 지금 오른쪽 아래에서 조명이 오고 있는데 이 왼쪽 SF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광이랑 조명이랑 싸우고 있죠. 서로 내가 밝아, 내가 밝아 막 이렇게 싸우고 있죠. 얘는 안 싸우고 있어요. 얘는 그냥 나 여기가 제일 밝구나. 그래, 나 여기 밝게 할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라이팅이란 무엇이냐면은 간접광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디라이팅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토스캔 라이팅 제거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서브센스 디자이너, 유니티 엔진의 디라이팅 툴을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캔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텍스처가 없어요. 제일 쉽고 간편하고 대신 연산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그리고 이게 미리 보기가 없어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절대 안 알려주기 때문에 연산을 걸기 전까지 모르는 겁니다. 대신 정말 쉽고 간편하고 바로 쓰실 수 있어요. 대신 서브센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월드 노마맥과 베이스 컬러가 필요한데 퀄리티는 평균이나 그 노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상세한 조절, 디테일 조절이 가능하죠. 대신 서브센스 디자이너를 쓰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티 엔진의 디라이팅 툴.
모델은 정말 복잡해요. 이 다섯 가지의 텍스처를 다 구해내고 대신 퀄리티는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걸 베이크해서 유니티 엔진에 들어가서 디라이팅 툴을 열어서 그걸 연산에 걸고 그 다음에 엑스포트를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에셋이다. 이게 카메라가 확대되거나 막 그럴 정말 중요한 에셋이라면 유니티 엔진의 디라이팅 툴을 쓰고 그냥 필요 그냥 그 공간 채우는 별로 안 중요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포토스캔의 라이팅 제거 툴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시연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그 포토스캔을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디라이팅 툴을 넣기 전에 그 이게 좌표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물체의 축과 좌표축을 맞춰줘야 돼요. 아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YZ 축이 있는데 얘랑 얘랑 다른 색이 있는 것 같죠? 이 상자는 이쪽이 위인데 얘는 지금 위가 이쪽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죠? 물체가 누워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정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면은 탑뷰로 가야 돼요. 모델로 가셔서 프리디파인드 뷰 하시면 탑 혹은 숫자키 7 누르시면 탑뷰로 갑니다. 지금 보면은 탑뷰로 왔는데 얘가 이렇게 뒤로 넘어져 있는 거죠. 뒤로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드 오브젝트 돌리기 해서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돌렸고요. 이제 좌표축과 물체축이 일치하죠. 그 다음에 라이팅 제거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연산 결과물을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백업으로 듀플리케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을 복제하는 거예요. 텍스처랑 같이. 저는 이제 연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프로젝트 안에 모델링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툴로 가서 메쉬로 가셔야 됩니다. 네, 거기 가시면은 리무브 라이팅이 있어요. 라이팅 제거 툴.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하시고 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에셋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셋으로 OK 누르시면 연산을 하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FBX 모델링으로 저장을 하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엑스포트 모델. 그래서 파일 이름을 정하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장소랑 소재가 뭔지 그 다음에 이게 뭐 테스트인지 뭐 하이폴리곤인지 이렇게 적는 순서를 하는데 FBX가 아닌 OBJ로 하셔도 되죠. 이게 그 확장자 누르시면 OBJ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텍스처 확장자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JPG를 하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과 시간이 물거품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PNG나 TIF로 하셔야 합니다. 저 수많은 파일을 JPG로 저장해서 날린 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 FBX로 하면요. 얘가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세이브 되는 그 바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냥 빵프로입니다. 세이브가 됐으면 안 됐으면 빵프로고 됐으면 100%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OBJ로 하시면 이 바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세이브 되지 이러면서 한 시간 동안 빵프로 돼 있는 프로그레스 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저장된 경로를 열어보고 있죠. 그다음에 쭉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시연이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다룬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포토스캔이란 포토그라메트리 툴이고 사진 촬영을 통해서 3D를 만드는 툴입니다. 사진 촬영에서 중요한 점, 어떤 모델이 좋은지 말씀드렸었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쭉 보여드렸고 네.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디라이팅 하시면 좋고요. 안 하셔도 네, 그렇게 큰 제가 보기엔 큰데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을 이 유명한 그림 작가의 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제 식대로 번역을 하자면 유능한 아티스트는 실사를 모방하고 똑똑한 아티스트는 실사를 가져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파블로 피카소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울게요. 네. 이상 포토스캔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포토스캔을 쓸 경우에는 열린 메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포토스캔을 한번 켜보도록 하죠. 아, 여기 있네요. 아, 그리고 그 말씀 깜빡 안 드렸는데 포토스캔 테스트는 공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동안 공짜이기 때문에 학생분도 부담 없이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툴의 메쉬에 보면은 클로즈 홀이 있습니다. 그걸 쓰시면은 그 빵꾸 나 있거나 사진이 안 찍혀서 처리되지 않은 표면도 막아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막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덧대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후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를 지브러쉬로 가져가서 이제 후처리 색깔을 살짝 입히고 그 지 프로젝션 브러쉬로 이렇게 통통통 쳐가지고 다른 메쉬랑 디테일이 동등하게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중 하나가 만들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나 고메토 클라우드에 새로운 사진을 추가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예,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사진을 추가해서 업데이트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카메라 성능에 많이 타는 편인가 여쭤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처음 공부할 때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이폰으로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암벽을 스캔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이폰으로 그냥 아이폰으로 따다다다다 찍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능보다는 그 여러 각도로 찍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카메라를 안 가져왔는데 그냥 DSLR에 일반적인 캐논 DSLR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모델을 주로 포토스캔하는지 여쭤보신 분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연물,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재는 돌멩이, 움직이지 않는 돌멩이, 그리고 조각상. 그 오래된 조각상들 있죠? 그런 것들 이렇게 스캔하면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 경복궁에 있는 해태석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차이나타운 뭐 이런 데 가면 있는 그 사자상 있죠?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네, 발표자님 시간 관계상 질문 마지막 하나만 답변하시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지금은 회사 대표에서 온 게 아니라 이 툴을 설명하러 온 거기 때문에 그 질문은 죄송하지만 예, 다음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화각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물체나 렌즈 왜곡을 줄이기 위한 노하우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렌즈를 그 밀리미터가 작은 거 25mm나 30mm나 이걸로 해서 한 번에 들어오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줌 렌즈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렴한 그 단렌즈라고 하죠. 그거 쓰셔도 됩니다. 렌즈가 그렇게 막 큰 차이를 주진 않아요. 근데 물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 각도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작업
그러니까 사진 찍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